스파키 민입니다. 아, 지치네요. 아까 범수 형님 노래 후회가 싫다 그런 이유라는 걸 그 두 곡 부르고 그리고 그 부르기 전에 10분 이상 동안 계속 중고음 연결해서 뭐 어김없이 연습도 하고 막 엠시드맥스 새 노래 티저 아까 그 유튜브 채널 올라온 거 봤는데 그 넘쳐흘러 그거 소절도 연습하고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은데 어제 어김없이를 두 번 부르고 또 계속 그거 연습하고 그러니까 힘드네요. 자 이제 12월달 이제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기념으로 12월이라는 제목의 노래 이거 힘든데 해볼게요. 아 힘들다. 나 너를 떠나가 세차게 내리는 비가 되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네가 없는 세상을 난 즐겨 혼자라도 살아갈 수 있어 이제 나 널 몰라 고마웠어 잔인한 내가 행복했어 지난 그 겨울 차라리 더 고맙다 할게 거친 세상 알게 했어 아픔의 계절을 지나 난 강해졌어 아 지금 뭐 고맙다 할 게 거기 안 됐고 거친 세상 할 때 새 안 됐고 아 지금 지쳤네요 너를 감싸던 그런 나 아냐 더 싸늘하게 부는 바람에다 날렸어 당연한 마음 그 하나만으로 세상을 슬픔의 계절을 지나 난 강해졌어 아 목상 다 안 좋네 거친 세상 할 때 새에서 입술에서 걸리네 사랑했어 너를 행복했어 세상 알게 해준 너 그렇게 내가 졌어 네 앞에서 짓밟히며 난 강해졌어 아 네 앞에서 할 때 이거를 가성으로 뺄지 뭘로 뺄지 몰라서 그냥 거기 머뭇거렸네요. 아 힘들다.
아, 예. 어제 어김없이 여파와 아까 했던 헬곡들의 여파가 좀 있네요. 거친 세상할 때 새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, 그래도 뭐, 발성이 뭐 엄청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, 상태가 안 좋을 뿐이지. 아, 원래 이걸로 월요일에 하려고 했는데, 왠지 이거 넘어갈 것 같아서, 다음 달 1월에는 1월을 부를 거거든요. 웃으며 너를 보, 보. 아, 가성도 안 나오네, 지금. 웃으며 너를 보내줄게. 뭐,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. 그게 원래 어떤 팝가수, 미국, 외국의 팝가수 노래를 리메이크 한 거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. 엑시더맥스 1월이라는 노래가. 하여튼,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였습니다.